있지. 안녕하세요. 저는 동네 구경, 집 구경이 취미인 살집 채널 박미희입니다. 오늘은 취미가 동네 구경 코너를 하러 왔고요. 제가 지금 가는 곳은 에버랜드역 근처예요. 이 에버랜드역에 대원 칸타빌이라는 아파트가 분양을 하는데 어제 봤을 때만 해도 실시간으로 4,000명이 넘게 보고 있더라고요. 900명 됐네. 흔들리게. 우선은 헬기소리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고 그리고 이 주변에 뭐가 없다. 분양가 너무 비싸다. 앞으로도 큰 뭐 그런 거 기대하기 힘들 거다. 좋은 이야기로는 에버랜드를 걸어서도 갈 수 있다. 경강선이 연장될 수 있다. 현장에 대한 의견이 너무 분분해요. 지금 여기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아, 여기가 어떤 곳인지 한번 가봐야겠다 궁금해서 가보고 있어요. 이제 10분 남았어요. 지금부터는 전경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여기가 에버랜드 가는 길이랑 겹치나 봐요. 그래서 주말에는 에버랜드 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 일대가 교통이 마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오늘은 차가 전혀 없네요. 하긴 평일에 에버랜드는 주말만큼은 안 갈 테니까 용인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첫마디 말보다 한 장의 사진이 더 와닿잖아요. 이쪽 일대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에버랜드역 주변이 이 일대에서는 꽤 번화가래요. 이제 5분 남았습니다. 헬기 지나갑니다. 생각보다 크진 않은데요? 소리가? 바로 밑이 아니어서 그런가? 한식 뷔페집이 되게 많네요. 한식 뷔페만 지금 한 4-5개 본 것 같아요. 좀 물류센터나 이런 곳에서 식사하고 싶으신 분들을 겨냥해서 한식 뷔페들을 운영하고 있나봐요. 저희 지금 오른쪽이 에버랜드 주차장이에요. 펜스로 쳐서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가 쭉 다 주차장입니다. 와, 에버랜드 진짜 주차장도 엄청 크네. 왼쪽도 다 주차장입니다. 헬기가 많이 보이긴 하네요. 또 때도 없이 날아다니네요. 여기 왜 이렇게 낯이 익죠? 왔었던 곳인 것 같은데. 불법 주차가 장난이 아니네요. 아, 이게 에버랜드역인가 보네요. 여기 엄청 크네요. 이 에버랜드역이 에버라인인데 에버라인 중에서는 꽤 사람들이 많이 타고 내리는 그런 역입니다. 저 왼쪽에 있는 바로 여기가 예정지예요. 여기에 그냥 붙어있네. 만약에 이게 주요 노선이었으면 정말 좋은 입지네요. 사람들이 왜 경강선 하는지 이유를 알겠어요. 여기 만약에 경강선이 연결이 되면 그래도 가치 상승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역은 봤고 이제 전대리 구경하러 갈게요. 남양주 덕소 느낌 납니다. 덕소 시내 가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뭐가 많이 있기는 하네요. 술집도 많고 저녁에는 꽤 사람이 많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제가 지금 잘못 들어섰는지는 모르겠는데 번화가가 크지는 않네요. 그 길 정도가 번화가였나 봐요. 헬기가 계속 지나다니기는 하는데 헬기 소리는 모르겠네요. 커피 한잔 하면서 헬기가 얼마나 지나다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시간이 11시 37분이고요. 30분 정도 있어 볼까요? 지금 실시간으로 1,600명이 보고 있는 현장이에요. 댓글이 어제만 해도 한 70개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99개로 늘었네요. 여기가 348세대고 2026년 11월에 입주 예정이고 지금 빨간색 보이시죠? 이 빨간색이 현장이에요. 16일에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당첨자 발표는 11월 24일에 있을 예정이고 지금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곳이 상권이에요. 상권. 저희가 아까 쭉 보고 온 거기가 상업지구가 맞네요. 끌렁끌렁 거리는 데가 현장이고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는데 중학교도 조금 거리가 있네요. 사실 근데 현장 보고 이런 거 다 봐도 제일 궁금한 게 가격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집 사서
얼마를 벌 수 있는지. 주변에 비교할 단지가 없습니다. 이 에버랜드역 일대에서는 여기가 유일한 신축인 것 같아요. 오, 헬기다, 헬기. 앉으려고 하면 소리가 나고 앉으려면 소리가 나고 그러네요. 위치는 못 찾겠는데 묘하게 계속 소리가 나네요. 우선은 가격을 보기 위해서 평당 가격으로 놓고요. 평형을 30평대. 아까 필터를 걸었을 때 1,691만원이에요 평당. 옆에 넘어가면 쉐르빌이라는 있는데 둔전역에 둔전이에는 쉐르빌이 평당 1,100만원,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이 평당 1,400만원, 용인 보평역 서이스카일스가 1,324만원. 입지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 직접 비교하기도 조금 애매해요. 댓글을 보고 있는데 이 댓글에 있는 내용 중에서 분부대가 있어서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다. 축사 이야기. 저는 모르겠어요. 축사 냄새는 못 맡았거든요. 그리고 축사는 경험상 주거지로 형성이 되면 축사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긴 하더라고요. 다만 지금 이 지역은 추가로 단지가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빨간색이 없어요. 분양 예정인 곳이 없어요. 땅도 너무 반듯하지 않고.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내년에 개통한다. 편의점이 많다. 편의점이 많긴 하더라고요. 외곽 지역 가면은 큰 편의점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밤에 헬기 소리가 들린다. 밤에 헬기 소리는 제가 들어보지를 못하겠네요. 오늘은 수유칸타빌 꼴 나는 거 아니냐. 수유칸타빌이 고분양가로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그래서 여기도 같은 칸타빌이다 보니까 수유칸타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네요. 미분양 확정이다, 미계약이 얼마나 날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네요. 헬기 소리를 계속 기다리면서 들으려고 했는데 너무 조용해요. 아까 상업지역이랑 초등학교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한번 둘러보면서 문을 열고 달려볼게요. 건물 하나 있습니다. 순두부도 있고 커피도 있고 둘 다 맛이 있네. 어제 밤부터 아, 요 에버랜드역 근처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엄청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직접 와서 보니까 좋기도 하고 궁금증도 꽤 풀린 것 같습니다. 버스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나다니는 버스가. 그래서 버스 소음이 조금 컸다. 그리고 주변은 외곽 느낌이 많이 난다. 요 정도인 것 같아요. 분양가가 비싸다 싸다에 대한 평가는 기대보다는 높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결국엔 청약 결과가 말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워낙 브랜드 아파트가 없었기 때문에 대왕칸타빌을 노리고 계셨던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이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오셔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동네 구경 끝!